대구에서 개막한 프랜차이즈 박람회. 첫날부터 인산 인해입니다. 그만큼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를 타지 않는 치킨 가게가 괜찮을까? 아니면 커피 전문점이 좋을까? 젊은 부부에서부터 은퇴 세대까지 저마다 절박한 심정으로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기 아빠가 이제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창업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고민되시는 게 많으시죠? 이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제안하는 게 과연 정말 맞는 것인가? 대구의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22.8%로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 불황으로 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개인 사업자 가운데 폐업자 수는 36,300여 명. 8명 가운데 1명꼴로 문을 닫은 셈입니다. 소매업이 8,1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과 서비스업이 뒤를 이었는데 지역별로는 달서구와 북구, 수성구, 동구 순이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자영업자만 계속 늘다 보니 지난해 하반기 월 평균 매출도 2,81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다양한 각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한두 업체를 만나시고 결정을 하신다기보다는 박람회와 같은 곳에 꼭 방문을 하셔서 여러 업체와 상담을 하신 뒤에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성공 창업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치밀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상권 분석을 이용하면 소규모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TBC 박철입니다.